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트 게임을 잘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하나만 남겨놨고요. 여기 근처 바이터들을 싹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보이는 곳만 다 처리를 해놨고요. 여기 하나만 남겨놨어요. 여기 하나만 남겨놨고. 자, 그리고 여기 기차를 좀 연결을 해놨습니다. 미리 이렇게 기차를 연결해 놨고요. 이거 기차 연결하는 것만 거의 한 20, 30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 놨다는 거. 여기다 물류로봇은 안해 놨습니다. 그냥 선로만 쭉 연결해 놨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간격만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하나 이제 전부 다 간격을 격자로 해서 맞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구리. 이번 시간에는 철, 구리, 그리고 여기 철까지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물류로봇을 좀 만들게요. 물류로봇을, 이거를 건설로봇이잖아요. 이거를 물류로봇, 고급패로만 넣으면 돼요. 고급패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있는 건설 로봇들은 싹다 가져오고요. 넣으면 되겠죠? 우선은 넣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빨간색만 넣으면 돼요. 고급패로. 빨간색. 이거는 없애고. 그쵸? 없애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만들죠? 만듭니다. 한이 정도까지만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500마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건설 로봇이 1150마리가 있네요. 1150마리가 있고, 물류로봇은 한 500마리 정도만 있으면은 뭔가 씀에 있어서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많이 쌓였죠? 금방 만들어져요. 금방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건설로 이제 물류로봇은 끝났고, 다음에 이제 상자. 상자도 더 만들고. 됐죠? 됐고. 자, 그럼 이제 구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LTN 쓰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거장을 다 설치를 합니다. 이걸 해서 일종 신호 조합기를 여기 신호 파란색 여기 그 불빛에다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거장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물류로봇처럼. 물류로봇 이게 지금 로봇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로봇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상자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공급 상자, 여기에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서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재료를 가져오잖아요. 물류로봇이.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가 지금 로봇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 로봇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요청을 해요. 어디서 요청을 하느냐? 저쪽 구리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구리. 이제 구리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가서,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차 놓고 물류 놓고 연료 넣고 타고 이제 기차 선로에서 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차를 클릭하세요. 이게 뜨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선로 안에다 올리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쪽을 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구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쪽에 누르시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아니, 구독자 맞나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정말 개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전엔 제가 기차역을 클릭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도 갈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놓고, 많이 놓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야, 니들 그만 쫓아다녀. 빨리빨리 들어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닝 드론이 제일 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마이닝 드론 넣으세요. 마이닝 드론. 전기 안 들어가지, 오염도 안 생기지, 더 빠르지.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아, 부족하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 놓고, 우선 전기. 전기 연결하고요. 이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 아니니?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상자 하나 놓고요. 그리고 가고. 그 다음에, 어딨냐? 투입기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빼야겠다. 뺄게 없네요. 이거 빼죠. 놓고, 너 이걸로 이쪽으로 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죠. 기차가 왔을 때 철광, 구리 광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되죠.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기차 안에다 넣을 수 있고, 창고, 어디서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는 창고 있죠. 공급. 요청이 아니라 공급해주는 상자는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LTN 회로가 저절로 그곳에서 가져옵니다. 만약에 철구리가 원한다. 아니, 구리광석을 원한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그쵸? 거기서 여유가 되는 데서 기차가 출발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 기차역을 정할 필요가 없고 도착점 기차역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리지널처럼 그냥 LTN은 이렇게만 해놔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아셨죠? 놓고 놓고 부족하죠?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놓고,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따다당. 놓고. 두 개는 빼고. 됐죠?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 끝난 거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도 할 거예요, 돌. 돌도 할 겁니다, 돌. 바닐라는 네 가지 종류만 있으면 돼요. 철, 구리, 강철, 돌. 벽돌. 돌 있죠? 왔다, 그게 없구나. 저기 그게 없죠, 지금. 채굴기. 와, 이거 보세요. 슬슬 원자로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재료가 넘치기 때문에 73개. 그리고 원자로 만들 재료도 이제 많죠? 오, 1.8. 300, 400개. 이제 재료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좀더 이제 확장을 해도 되죠, 전기를. 우선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재료를 가지러 넣고 누르고,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야, 나안 탔어. 아, 야, 나안 탔어. 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저거 봐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너 혼자 가면 어떡해. 응? 깜짝이야, 혼자 가버려요. 이게 정말 편해요, 여러분. 기차역을 안 정해도 되고, 그냥 컨트롤 키만 누르면 선로 어디든 갈수 있다는 거. 혼자 가고 그래. 됐고요. 아유, 선로 또 꼬였네. 솔로가 또 꼬여있어, 여기는. 자, 이제, 채굴기. 채굴기 가져오고, 물류로봇은 이제 더 그만 만들어도 돼요. 그만 만들어. 그렇죠? 그만 만들어도 되고, 이제 물류로봇 넣고요. 우! 왜 가져갔느냐? 여기 있었던 거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폐기슬롯에 있던 거. 이제 폐기슬롯에 있던 것을 여기 노란 상자에다가 가져다 놓는 겁니다. 아, 이거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원자로를 여기 어디 한 군데 잡고 원자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세요. 시작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공해가 나오죠. 채굴기 공해가 심해서 그래요. 분당 10. 분당 10에 채굴기 공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싹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하나 남겨두고요. 여기는 점점 옅해지고 있죠?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옅해요. 가동이 중단돼서 여기서도 오염도가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주 진원지구. 자, 어쨌든 여기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회로 연결만 해주시면은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져와야죠. 철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은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거 하나 정도. 이거 하나 정도. 돌은 어차피 지금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왜 로봇포트까지 같이 저장을 했느냐? 기준점을 잡으려고요. 이렇게. 하하하. 좋아요. 자, 가자. 이제 알아서 건설로봇들이 해줄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지금 파란색 투입기도 빨리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 해봐야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어쨌든, 이쪽으로 이제 철광석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철광석을 가지러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 되겠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전기 왜 연결 안 돼? 됐죠? 이 상태에서 일종 신호 조합기 이거를 놓고 요청하는 상자는 무조건 요청하는 재료를 받고자 하는 쪽은 꼭 이걸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상자랑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왜 상자랑 연결을 해주느냐? 이 상자에 이제 이 요청한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를 가져올까요? 많아야 되겠죠? 한 번에 4개씩 뽑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이죠. 구리광석. 아니, 구리광석. 자꾸 철광석이라네. 구리광석. 한 2만 개. 2만 개 정도를 요청을 하면은 기차가 출발합니다. 아셨죠? 3, 2, 1. 딴 보면은 됐죠? 기차가 출발합니다. 기차가 막 출발해요. 막 출발해요. 아, 딱 기차 많이 출발한다. 초반이라 그래요. 초반이라. 왜 이렇게 출발하는지 아시죠? 2000개 아래기 때문에 그래요. 2000개 아래게. 4000개씩 가야 되기 때문에 5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최대치가 4000이지? 이렇게 계속 멈출 거예요. 왜 4000개밖에 안 쉬지? 우리 합쳐 4000개만 오나? 예전에는 다 왔었는데. 출발하죠? 이 안에 2000개씩밖에 못 쉰다? 잠깐만. 아, 아니, 4000개씩 쉴수 있는데? 1000, 2000, 3000, 4000. 어쨌든, 여기 2만 개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기차들이 옵니다. 싫고. 아, 이거를 따르켜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지금 바꿔볼까요? 안 되겠다. 지금 바꾸죠.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그러면 양쪽 벨트를 타서 들어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이라죠, 다. 양쪽, 이건 지금 한쪽 벨트밖에 못하고, 이건 양쪽 벨트를 다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놔야 되겠네요. 양쪽 벨트를 다 쳐서 빨리빨리 내려놓을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쌓이죠? 쌓이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야, 너왜 자꾸 반대로 가? 오케이. 여기다가 넣고, 넣고, 볼까요? 되죠? 철광석 들어가고 있고, 철광석 들어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다 만들어진 철광석은 일로 쌓이면 되는 거죠. 빠밤. 아니, 구리광석. 왜 자꾸 철광석이라고 해? 야잇! 야잇! 아, 띄고. 여기서는 넣는 곳. 이렇게 넣는 곳이 되겠죠? 보세요. 잘 나오죠? 굿!
하나, 둘,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이쪽으로. 둘, 셋, 넷. 됐죠? 이렇게 해서 구리광석은 끝. 야, 너.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제 대량화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맞다. 여기. 여기도 미리 할까요? 여기 놓고 여기 없네. 여기 표시 안돼 있네요. 여기 됐죠? 표시해놓고. 이거 연결해주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공급이잖아요.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다른 데서 철판이, 아니, 구리판이 필요한 곳은 구리판은 여기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야, 여기 왜안 돼? 빠른 튀기? 자동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빠른 튀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빠른 튀기도 자동화를 좀 해야 되겠네요. 물리로봇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20K가 될 때까지. 20K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대기를 타면서 갔다가 새로운 애가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27K. 지금 11K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12K. 20K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빠르지 않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출발합니다. 계속 출발을 해요. 릴레이 형태로 계속 된다는 거죠, 릴레이 형태로 이제. 이제 하나 끝났죠? 다시 하는 이제 지정거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또 기차가 출발하죠. 부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LTN 버전입니다. LTN. 이 허브, 이 정거장이 꼭 필요하고요. 됐습니다. 잘 되고 있죠. 여기까지 끝까지 잘 되고 있죠. 아, 부족해요. 총 24개가 돼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22개. 2개가 부족한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다 이제 신호기 조합을 하면은 더 좋아지겠죠. 자, 이제 철을 해볼게요. 철 라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거를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 걸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거 굳이 좀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 연결하겠습니다. 저거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되니까 복사해 볼까요?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도 될 거예요. 이대로.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좀 그렇네.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또 하면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여기다 놓고 6개씩 놓고 원래 여기다 연결 안 해도 돼요. 지금 할 거는 여기다가 똑같이 철광석 마이너스 2만 개 하면 되긴 하지만 미리 그냥 해놓는 겁니다. 미리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냥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번에 가져올 것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냥 투입할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쪽 아니 이쪽으로 바로 그냥 철광석 투입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되고요. 이게 들어가면은 맞다 여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됐죠? 이쪽으로 이제 아 하나 더 필요하네. 하나, 둘, 셋, 넷. 그쵸? 위에서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와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도 미리 하나 좀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됐죠? 여기 놓고 여기도 미리 놓고 아, 또 가까이 붙였네. 웨어하우스가 있는 게 좋아요. 이거 모듬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닐라에서 이런 상자 없어요. 바닐라에는 이런 상자 없습니다. 이거 지금 모두 넣은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우선 여기부터 하죠. 놓고 여기도 똑같이 상자만 연결해주면 되죠. 여기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5K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5K 2000K가 부족해지면 계속 기차는 출발합니다. 계속 릴레이식으로 해줍니다. 안정화 됐죠? 아까처럼 막 다이어스 때 출발하더니 지금은 두 대씩만 출발을 하고 있어요. 35K. 굿. 그럼 이제 여기 거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선 연결 안 할게요. 아까우니까. 많죠? 좋다. 여기서부터 이것도 하나 이제 저장해가지고 물류로봇으로 이제 건설로봇으로 쭉 하면 됩니다.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놓고 이게 18칸? 14개인가 15개가 벨트 라인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놓고 이제 마지막이죠? 더 있네? 더 있네요. 더 있으면 더 써야 되는 거죠. 아, 여기를 포기할까 그냥. 아 우선 이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할 공간이 없죠. 하나 없애도록 하고요.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이쪽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도 나가야 돼요. 여기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간격만 이렇게 잡아놓고 이쪽으로 나가는 걸로. 어차피 이게 안 쓰죠, 공간이. 이 정도. 둘, 셋, 넷.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간격 잡고요.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제. 오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오고 들어오고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왕이면 이 다이렉트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 잠깐만요, 하나 더. 오케이. 잠깐만. 안 되겠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다 쓰고 나면은 안 쓰면 되니까. 벨트 없다. 이것도 자동화를 좀 해놔야 되겠다. 안 되겠네요. 물리로봇도 있으니까 자동화를 하는 걸로. 가자, 가자. 전기 됐어요. 됐고. 전기가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와, 이거 여기 그 전기를, 여기 시설을 좀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아쉽네. 조금만 옆으로 옮겼으면, 조금만 진짜 옆으로 옮겼으면은 여기다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도 됐을 텐데요. 아, 좀 아쉽다. 우선은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서 철라 이제 철판을 가져와가지고, 그죠? 철판을 가져와가지고 철판 놓고, 황산이 지금 멈췄니? 아, 철판이 없어서 황산 멈췄구나. 이것도 자동화를 해야 돼요. 이거. 저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선 가자. 철판 자동화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또 뭐냐? 벨트도 없어. 있는 게 뭐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구리, 철구리 판둘다 완료하도록 할게요. 네, 지하 벨트. 오케이. 야, 너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오케이, 그만하면 됐어. 전투과학팩이랑 물류과학팩, 물류과학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두 개. 생산과학팩이랑 군사과학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 이번엔 철톱니가 없네요. 속도가 있음에도 몇개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한 4개 정도는 채워줘야 아좀 빠르구나 할것 같아요. 철판 그것도 빨리 자동화를 해놔야지. 이거 모든 걸다 백화점 다 만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물류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물류로봇들이 와서 폐기 처분을 해줘요. 아, 좋죠? 필요 없는 것들을 넣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 줍니다. 이 물류로봇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철광석을 또 가져와서 이 반대쪽 라인에다가 또 해도 돼요. 그래서 주입하고 철판은 다시 이쪽으로, 아니면은 이쪽 철판은 이쪽으로 넣어도 되죠. 여러 군데에서 기차가 이제 이쪽 있다고 놓으면 기차가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다가 이것은 이쪽으로 넣으면은 이쪽에서 철판이 필요할 때는 이쪽에서 와서 가져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철 생산 라인을 또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철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빠밤. 우선은 그래도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기랑 빨리 모듈을 만들면은 슬슬 재밌어지겠죠? 철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이제 강철이랑 벽돌을 해야 되는데, 강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강철? 여기다 강철 만들까요? 여기 있는 걸로 여기다 강철을 만들죠.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강철을 만들고, 돌은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그쵸? 이거 강철은 이걸로 하고, 돌은 이걸로 하고, 돌은.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두개 만들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뭐를? 격자를 어차피 건설 로봇들이 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예전에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맵 상태에서 이 격자에 맞춰서 딱딱딱딱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네, 없애. 이제 없어도 돼. 이렇게 놓고요. 됐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견적이 안 닿으려나? 여기다가 놓아도 돌
안 닿겠죠? 닿을 것 같기도 한데. 놓으면은, 아,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물류로봇이 안 오잖아요. 여기까지 물류로봇이 안 오기 때문에, 제거 인벤에 있는 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와. 철도가 없어요. 건설 로봇의 안 좋은 점이죠. 아직 건설 로봇들 속도가 안 좋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네요. 에이, 몰라. 그냥 이거 여기도 그냥. 이걸로 그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네요. 건설 로봇들 보고 알아서 설치하라고 하고. 여기 있는 돌로 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니 됐어요. 어차피 알아서 만들어 주니까. 에이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죠. 여기도 다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쪽만 나가도 꼴보기 싫죠. 알아서 이제 건설 로봇들이 해주니까 저희는 가고. 아, 들어와. 건설 로봇들이 알아서 해줘요. 저희는 신경 끄고. 돌라인. 오케이. 물류로봇이 됐기 때문에 물류로봇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투입기. 빠른 투입기가 지금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자동화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주주주주중. 됐죠? 다 됐고, 이제 여러분 강철을 보여드릴게요. 강철 만드는 법. 야, 이거 전기 용광로가 필요한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기 용광로를 가져와서 이쪽 가서 강철. 강철까지만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철, 구리, 벽돌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강철만 여러분들에게 한쪽 라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이야, 열심히 하죠? 알아서 놓으면 되니까 편하죠? 여기다 이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거 레이더를 설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원자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원자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원자로 4개를 이용한 방법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거 만드는 시설. 철판까지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쵸? 철판 자동화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오일도 해야 되겠다, 오일. 오일 자동화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하나 해서, 물이 문제긴 한데, 원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물, 원유, 석탄. 아, 여기도 석탄이 있고, 물은 그렇게 끌어오는 걸로? 여기서 끌어오는 걸로? 해봐야 되겠네요. 할거 많죠? 이제 자동화, 이제 대량화를 이제 쭉쭉쭉쭉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철을 여기다, 오메오메오메오메. 오케이. 여기다가 강철 시스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유리 정거장을 하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유리 정거장.
이게 똑같이 놓고, 이거는 물류잖아요. 고철 아니, 고체 같은 거. 그런 거고, 여기는 유류. 황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날라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컷 만들어 놓고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강철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똑같이, 자, 어디서부터냐?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강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